라디오 댕디 채널입니다. 댕댕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애견 펜션을 찾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가족들과 양평에 있는 펜션으로 가는 날입니다. 푸르른 숲길을 따라 양평 펜션을 향해 가고 있어요. 아빠가 운전하고 우리는 뒤에서 편안하게 잠을 청하는 순간 도착했네요. 펜션에 도착하여 짐을 옮기러 숙소로 이동합니다. 저희가 묵을 장소는 바로 여기 백일동이에요. 계단을 참 예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짜잔, 우리 댕댕이들은 벌써 와서 반겨줍니다. 야외 텐트가 있어 캠핑 분위기도 내고 고기도 맛있게 구워 먹을 수 있어요. 숙소 입구 옆에 해먹이 있어 편안하게 누워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로이와 펜디는 잼나게 놀고 있습니다. 저기 멀리 보름달 보이시죠? 야간에 보름달을 배경으로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명당입니다. 입구 쪽에는 관리동이 있는데 강아지 목욕시설, 건조시설, 정수기와 커피, 냉커피, 토스트와 우유를 먹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요. 펜션 앞에는 댕댕이들 뛰어 놀 수 있는 큰 운동장이 있고 각종 놀이기구가 비치되어 있답니다. 펜션 주인분이 너무 친절하셔서 재방문은 반드시 할 거예요. 큰 운동장에 또 다른 운동장이 있어요. 그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운동장과 야외 텐트가 또 있어요. Did what I had to do just to feed me and what was left over I put towards my dreaming but the only thing in life that has meaning 세계의 텐트가 있어 밖에서 댕댕이들이 뛰어 노는 걸 보면서 쉴 수 있습니다. 잔디가 푸르게 자라나 있어 더욱 자연스러워 보이네요. 한참 위치라 여름철에 와도 태양을 피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Cold shower, scream until you're louder, work until you're prouder, and f*** all the doubters, they're just your downers. I swear to God they all let me down. I always fought just to wear the crown. I'm f***ed off at these f***ing clowns. Who were all taught they deserve an ounce. It's only worth it if you work for it. 여러분도 마음에 드시죠? 댕댕이들이 태양을 피해 그늘에서 놀고 있어요. 이렇게 넓은 운동장과 좋은 시설은 하루, 반 세 가족께만 제공됩니다. 그러니 조용하게 휴식을 취하실 분들은 이리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를 직접 다녀오고 좋은 점을 말해 스스로 홍보해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시설도 너무 좋고 주인분들도 너무 친절하시거든요. 펜션을 소개하다가 우리 로이와 펜디가 어디 있는지 잊었는데 바로 여기 있었군요.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로이와 펜디 목이 말인지 혀를 길게 내미는 루이. Pandy도 더운지 핵핵 거리고 있어요. 애견 펜션을 가시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여기 양평 편안하게 애견 펜션을 강추드립니다. 애견 펜션 소개 시간이 길었네요. 펜션 소개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I won't stop till I wear the crown.